유민사실 도시다. 이 차이상의 강화강수 FX와 문성아, 너도 감고 있네 거의. 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은데? 약 먹었어? 책 했나? 숙제 다 했나? 자, 저게 F-323이고 F-5326이다. 다항식 fx를 정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rx라고 할 때 요거 조금 오랜만에 보죠. 요거 자, rx가 몇 차게요? 1차. 왜? 2차는 나눴으니까. 그래, 그건 뭐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는 qx라고 하면은 이게 rx일 건데, rx가 쓰지 말고 1차인 걸 아니까 뭐라고 볼까요? ax 플러스 요렇게 한번 더 볼게요.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뭘 집어넣고 싶어요? 1을 집어넣어보는 거야. 여기 1을 대입해보면 뭐가 되죠? F? 1. 1은? 뭐라 쓴 거죠 지금? 어떻게 돼? 네. 이게 뭐 되죠? A 플러스 B. 오케이. 자, 이거 수투부 때 나왔을 건데 요 식을 내가 한 번 더 미분을 해볼게. 요 식을 한 번 더 미분을 하면은 자, f 프라임 뭐가 되죠? x. x가 될 거고 얘는 미분하면은 2x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 이렇게 붙겠지? 미그금이라 할 테니까요. 뭐 블라블라 붙는다고 칩시다. 그 다음 얘는 미분하면 뭐가 돼? a가 되네. 자, 그 말은 이 블라블라가 뭐든 간에 또 1을 집어넣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 또 1을 집어넣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죠? f 프라임? 1이 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돼? 또 날라오는 거야. 이게 x-1이 제곱을 준 이유가 1 집어넣으면은 나를 봐. 1 집어넣으면은 여기 1 집어넣으면 r1이랑 똑같고 또 이걸 프라임 그래서 1 집어넣으면은 전말에 미분 때려가지고 1 집어넣으면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하지? 그럼 이게 몇이란 거야? A. 옳지. 두 개를 열리게 된 거죠. 자, 근데 f1이랑 f'를 다시 히트를 보니까 f나 g3은 3인데 f 딱 g 프라임 3은 뭐 6이래요. 그럼 얘는 사실은 f, g, 3, 3이어죠. 이거 알아듣겠어요? 3이다. 그럼 지금 gx 같은 경우는 식이 나와있어. 그럼 지금 내가 집어넣는 꼬라지니까 g3이 좀 필요하네요. 여기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9다 맞죠? 그럼 이게 0승이네? 맞아? 명승이 몇인 거야 이거? 1이네. g3 1이었네. 그럼 이 말이 말하는 거는 f1이 몇이란 거야? 3. 3이란 거네.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b가 몇이란 거야? 3. 아, 3. 그 다음에 f'1도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 식에서 구해야 되겠다, 맞지? 자, 그럼 얘도 지금 해보면 얘는 fg3의 3 이거를 전체 프라임 때린 거죠. 맞죠? 잘 미분하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미분되지? F 프라임 G 뭐다? 3. 3에다가 또 뭐가 붙어야 돼? G 프라임 3 이렇게 돼야 되지. 자, 그러면 F 프라임 G3은 내가 아까 뭔지 구했어. 몇이었는데? 1이라면 내가 구해냈단 말이야. 근데 G'3은 아직 모르죠? 이걸 미분해봐야 하는 거지. 지금 순서 잘 따라오셨어요? 자, G'3 해봤어. 그럼 얘는 G' 하면 뭔데요? 그대로.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그대로 오고 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옳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자, 3을 집어넣으니까 아까 몇이 나온 거 알고 있었어? 1이었고 여기다 3 집어넣었어. 그럼 뭐야?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이거 이해했어? 이해했냐고? 이해했죠? 그럼 이게 몇인데? 아니 미쳤네. 이게 일단 몇이가 나와있는데? 6. 6이고 이거는 f'1인데 얘가 방금 마이너스 3으로 계산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몇이에요? 6. 6이에요. 그럼 f'1이 몇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2라는 얘기죠? 그 말은 여기서도 뭘 할 수 있는 거야? a가? 마이너스 2구나. 그럼 B도 뭔지 알아낼 수 있겠죠? 이게 이해 갔어? 오케이. 일단 끊어.